아무리 내 집이 좋아도 이젠 떠나야 되지 않겠나. 맞습니다. 슬슬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 그래야지 그래야지 가야지. 그럼 이만 출발하겠습니다. 그래. 미약하고 작은 마법의 힘이여, 먼 거리를 편하게 이동하게 해주소서.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 그동안 즐거웠다네. 텔레포트. 이제 모험 시작인가? 근데 왜 나는 여기에 있지? 당연히 같이 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 내가 왜 같이 가나? 안 간다고 안 하시길래 저는 같이 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줄게. 이렇게 된 이상 모험 같이 하시죠. 아니 난 절대 안 가니까 왜 그러는 거야? 어? 아주 그냥 지멋대로 나 절대로 안 가. 안 오시면 혼자 갑니다. 같이 가. 아유,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내가 모험할 때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일단 모험 전에 옷부터 사시죠. 아니 내 말은 귀 뜬 거 안 듣고. 아이고 뭔가? 아유, 이래서 도시가 싫다니까 정말. 실례합니다. 아이, 어서오세요. 어머님 거지들이야. 뭔가 대가리 속에서 오류가 난 것 같은데. 편한 옷 한벌 사겠습니다. 아유, 그냥 100골드만 주십시오. 아니 왜 이렇게 비싸? 이거 바가지 아니야? 미약하고 지금 불의 힘. 아이, 그렇다고 매표 다니지. 지금 상인들 다니는 길을 오크가 막고 있어가지고 그냥 물가가 개판이에요, 개판. 아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옷들이 너무 비싸서 이거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까? 아이 씨발 깜짝이야 진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옷들이 조금 저렴하게 됐나? 아유 당연하죠. 그냥 1골드만 주세요, 1골드만. 아, 내가 계산해야 돼. 잠깐만, 나 왜 지갑이 없어? 어? 내 지갑. 아니 내가 계산 안 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지갑이 없어. 잠깐만. 설마. 아니 내 말은 귀 뜬 것도 안. 아이고. 노란 대가리 잡아! 지난 이야기. 노랑머리에게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다. 대가리 잡아! 어떻게 생긴지 기억하십니까? 분명 노랑머리였는데. 뭘 봐, 죽고 싶어? 아니 왜 다 머리가 노란색이야? 못 찾을 것 같은데요? 아유 내 전 재산, 아이고 어떡해. 아니 도대체 지갑에 얼마나 들어있었습니까? 10골드 정도 들어있었는데 어떡해. 야야, 딱지치기 4개 할래? 진 사람 20골드 주기. 아 20골드가 뭐야, 나 그럴 거면 안 해. 무슨 유치원생도 아니고. 그냥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맙다네 정말로. 사실 9골드 있었는데. 찾았다 전대 끼잡아! 어스크웨이크. 야, 잡았다 이 도둑놈의 새끼.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 뭐야 이거 어린놈의 새끼가 벌써부터 도둑질에 손을 대 임마. 장난꾼 못 찾는 저희 보스가 자꾸 때려가지고는. 아이고 이런 천에 몹쓸 것 이거. 아이고 안내해라. 어디로요? 너희 보스에게. 지난 이야기, 마법사가 도적 보스를 만나러 갔다. 자네가 이 도적단 보스인가? 그렇다면 하늘이 두렵지도 않냐 이놈아! 무슨 말씀인지. 너 얘들이 여기서 돈벌고 있다면서? 그래서요. 그거 착취야 착취! 300만 골드 주고 일시키고 있습니다만. 어우 300? 어우 그 1년에? 한 달에. 어? 인센티브 상여 좀 따라. 와우. 복지 탄탄. 와. 거짓말 도덕질하면서. 정확히는 주인 없이 땅에 떨어진 돈만 줬습니다만. 그럼 얘들은 왜 때렸어? 그 녀석이 나쁜 길을 빠지지 않게 훈육을 좀 했습니다. 물론 폭력은 정당할 수 없지만. 아, 보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낭만 있는 도적이고요. 두 분은 어떤 관계십니까? 당연히 납치다. 아 그게 왜 당연해? 영감님 차라리 저랑 일을 하시죠. 월 400. 양춘이. 어? 영감님은 뺏길 수 없다. 보스! 도적단 소탕 완료. 아유 저 미친놈.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서로 이름도 모르는군요. 그러고 보니 그렇구만. 자네 이름이 어떻게 되나? 저는 김동희입니다.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동일세. 그냥 자네라고 부르겠네. 아 예, 저도 영감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모험을 왜 하려는 겐가? 잃어버린 기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잃어버린 기억? 저에 관한 걸 빼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처음 만난 절벽에서 뭔 일을 있게 했나 보군. 그래서 영감님과 모험을 하려는 겁니다. 혹시라도 뭐라도 기억이 날까봐. 그랬구만. 하지만 난 도와줄 수 없어. 마법도 못 쓰는 걸. 마법은 제가 쓰면 됩니다. 아니, 난 집으로 돌아갈 걸세. 아... 미안하지만 난 몸도 마음도 많이 늙었어. 그냥 집에서 남은 생 편안하게. 남자라면! 남자라면 죽기 전에 소드마스터는 돼봐야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소드마스터가 될 수 있겠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만 가지. 가시는 겁니까? 가야지. 소드마스터의 길로. 소드마스터의 길로.